안녕하세요. 자유비행연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이 FMS T18 트로얀 버전 4, 제가 버전 7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7은 아니니까 버전 4로 변경해서 이 버전 4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한 번씩 만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만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만드신 분들은 빨리 함께 하시면 되고 안 만드신 분들 해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로 How to Build라는 이런 그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비행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게 된 경위는 제가 버전 7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업데이트 했을 때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감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세요. 저는 그 버전 7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얘를 고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정하지는 않고, 물론 고정해야 되는 것들은 하겠지만 고정하지는 않고, 제가 업그레이드 할 부분들은 따로 할 수 있게 고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구는 혹시 모르니까 우후포 접착제, 그 다음에 요거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요거는 요 뒤에 이렇게 열면은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 혹시 모르니까 핀셋, 이렇게 네 개만 준비하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일단 도체를 꺼내셔가지고 요 뒷부분 요거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요 상태로 그냥 딱 당겨서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스테빌라죠, 엘리베이터, 자, 요거죠. 요 부품을 그냥 고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끼워서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비행기가 날아가면 이게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퍼로 접착을 하셔야 됩니다. 우퍼로 접착하시는 방법은 요 면에 우퍼를 붙이시고 요 위에도 붙이시고 얘를 먼저 고정을 하셔야 되죠. 얘를 먼저 고정을 하시는데 우퍼를 붙이고 바로 고정하시지 말고 우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도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붙이시면 아주 단단하게 붙어요. 단단하게 붙으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고 하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빨리 한 대 태우고 오시면 딱 좋아요. 네, 그래서 도포를 하고 붙이신 다음에 꾹 눌러서 빈틈이 없게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퍼를 하면 본드가 세워나거든요. 세워나는 부분들은 완전히 말린 다음에 핀셋이나 이렇게 뜯어내시면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버티컬 테일 윙 스팀 윙을 이렇게 눌러서 붙이시면 똑같이 본드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딱 고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비행기 이렇게 잘 붙이기 전에 이렇게 보고 앞이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직각이 됐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PNP 버전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잘 됐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뒤에가 좀 떠요. 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눌러놓고 계시면은 이게 고정이 되버려서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기 전에 보셔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고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기 전에 잘 보셔가지고 왜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얘가 약간 틀어졌는데, 자, 이걸 본드로 붙여가지고 쭉 밀어서 넣으시고, 뒤에 약간 공간이 생겨요. 뒤에 약간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런 공간이 없게 잘 고정을 하세요. 역시 우퍼로 붙이시고, 여기도 우퍼로 꾹 눌러서 빈틈이 없게, 아까처럼 빈틈이 없게 손을 꽉 눌러서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접착이 되게 이 부분이 지금 떠 있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대충 붙이면, 자, 여기가 이렇게 떠요. 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요게 완전히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또 앞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요 부분을 잡고 고정하시고, 이 뒤에 부분은 고정하실 때 수건 접착제를 쓰셔도 돼요. 앞에만 우로쪽으로 하고 이렇게 완전히 붙게 하고, 아니면 수건 접착제를 완전히 붙게 한 다음에 뒤에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붙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이 완전히 직각으로 고정이 돼야지 이 비행기가 천여비행 하실 때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원래 이 비행기의 그 설정 값이 안 나와요, 비행할 때. 그래서 완전하게 고정을 하시고, 자, 그럼 동체는 다 된 거예요. 자, 조립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여기 그 조립할 수 있는 다이가 있어야 되는데, 다이를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으면 여기 또 카운터, 캐노피가 걸리죠? 그냥 일단 분해해 놓고, 이게 만드실 때 좀 조심해서 만드세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면 좀 나중에 주고 같은 느낌이 나서 비행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붙이면 돼요. 얘를. 근데 이 케이블을 이 안으로 밀어넣으시면 됩니다. 밀어넣고 가운데로, 여기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얘네가 고정을 해놔서 전 생략을 할 텐데, 이거 이렇게 케이블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게 버전 7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근데 하나씩 하지 말고 굉장히 커서 화면이 잘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윙파이프 거시고, 얘는 또 이렇게 테이핑이 돼요. 아까 얘는 안 돼요. 테이핑을 꽂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끼울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복잡한 전선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홈이 되어 있어요. 서버 와이어, 그러니까 서버 선, 요 서버 커넥터, 쉐어링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LED 뭐 채널 1, 2, 3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디바이스를 요게 잘 고정을 하세요. 이게 버전 3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오리런 키트로 만들면서 이런 부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이렇게 귀찮네요. 신경 안 쓰이고. 자, 그리고 이 파이프 연결하시고. 자, 화면이 좀 작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비행기가 워낙 커가지고. 이게 딱 붙어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아, 뭐 이거 설명하는 게 좀 그러니까 초보분들만 보세요. 비행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네요. 자, 여기다 잘 꽂아갖고
이렇게 끼시면 완성해요. 그냥 비행기 한 대 완성된 거예요. 이게 PMP 킷의 장점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열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윙 커넥터 비행기가 조립이 되면 이제 둔해져요. 그러니까 화면에 잘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놓고 요 윙 커넥터를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보여달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이게 PMP에서 이 좌측 우측 윙 이거를 고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갖고 꽂아야 돼. 여기 꽂으시면 돼요. 네. 꽂혀요.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때문에 고정을 안 한 건데 이 두 개로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긴 볼트가 있어요. 네 개. 자, 여기 긴 볼트가 네 개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자, 있어요. 자꾸 연락 오지 마세요. 이거 여기 꽂아갖고 얘를 고정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PMP 기체의 장점이 뭐냐? 디테일이 좋다. 그리고 만들기 쉽다. 빨리 띄울 수 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빨리 띄울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그렇게 잘 빨리 만들어서 빨리 띄우시면 빨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너무 빨리 탁 후딱 만들어서 띄우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것저것 보세요. 그것도 재미예요. 이거 비행기 뭐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360불? 알리에서 아직 팔아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한 360불, 380불이니까 한국에만 42만원, 3만원에 세금 내고 뭐 하면은 관세, 부가세 18% 붙으니까 한 5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가져오시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런 메인윙 각도도 보시고 그다음 밸런싱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즌은 뭐 아시니까 시즌은 매뉴얼에 있어요. 여기 윙 엣지 요거 기준이에요. 요거 기준이 얼마나 갔냐 요거 체크해가지고 마킹 해놓으시고 그리고 비행을 한번 처음에 이륙할 때 진짜 세팅이 잘 되면은 저절로 떠요. 플랫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가 제작 입니다. 아, 요거 붙이는 거는 이게 되게 쉬워요. 쉬워요. 아, 이것도 불달라고 그러면 좀 깔끔한데, 자, 여기 스피너 세트 열고, 모터랑 스피너 고정하는 네, 고정 디바이스예요. 고정 디바이스. 이게 딱 맞겠네요. 이렇게 돌리면 딱 맞는 위치가 있어요. 맞게 한 다음에 그 블레이드. 블레이드를 여기 하나씩 꽂으시는 거예요. 꽂으시고 이 양 놓고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다 하나씩 꽂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꽂고 나서 이거 보면은 볼팅하는 자국이 있거든요. 볼팅 구멍, 볼팅. 여기에 볼팅하는 부품이 여기 또 들어있어. 제가 알아서 이걸로 고정 다 하나씩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꽂으시면 돼요. 근데 프로펠러 설치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프로펠러 밸런스예요. 얘 다 조립해가지고 이 프로펠러 밸런스를 잡으셔야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붕붕 소리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어떤 분은 그 소리가 좋다고 하시는데 비행기, PMP 비행기, 모터 전동 비행기 날릴 때 부르릉부릉 소리 나고 부르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추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밸런싱, 이 프로펠러 밸런싱 작업을 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그렇게 날리시면 더 오랜 시간을 날리실 수 있어요. 비행기를. 그것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아까 그 자이로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잖아요.
이 자이로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자이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케이블이에요. 버전 4의 이름이 되는 요 자이로 업그레이드 하는 케이블. 저도 안 해봐서 해보고 네,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다운받고 해야 되는지. 자, 이 상태에서 비행기를 잘 뒤집어 볼게요. 자, 어떤 모양이 나오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캐럿 캐럿피를 딱 보죠. 멋진 T18 트루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 비행기 보고 못생겼다 뭐 뭉뚝하다 이러는데 뭉뚝한 건 사실이에요. 뭐 2차 대전 말기에 그 만들어진 비행기라서 상당히 뭉뚝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나는 걸 보시면, 그리고 본인이 조종해 보시면 절대 그런 일이 못해요. 진짜 잘 만든 비행기예요. FMS. 그래서 자, 저는 부품을 여기에 넣어서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은 4셀로 알고 있어요. 4셀인데 여기는 죄송해요. 자, 배터리 용량은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6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4셀로 날려봤는데 정말 잘 나가요. 원하는 속도 쫙쫙 나오고. 죄송해요, 제가 미리 찾아봤어야 했는데. 모터가 428 650kV이고 70A하고 배터리 셀이 눈에 확 안 들어오네. 몇 셀 이게 자, 배터리는 여기 위디 코멘더 14 HMR 8V 2600mAh 35C 리퍼 배터리라고 돼 있어요. 네, 그 14.8 이면 4셀이죠. 3.77이니까 14.8에 2600mAh. 네, 그 다음에 방전량은 35C를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 3000 써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3000 써도 뭐 아주 잘 나가요. 물론 배터리 베이에 들어가야죠. 선형도 여기 넣고 안 채워주겠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천여비행할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여비행할 때 제가 세팅한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때 이 비행기의 진가를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잘 만드세요.